안녕하세요. 홍홍! 홍사운드입니다. 나폴리 마피아님의 밤 티라미수 엄청 화제여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CU에서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4,900원인데요. 과연 이 제품으로 나온 게 직접 만들어서 먹었을 때랑 얼마나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먹어봤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폴리 마피아님이 요거 맛있게 먹는 법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서 좀 차갑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먹어보죠. 와우, 일단 초코가 되게 두툼하게 갈아 올라졌네요. 그리고 여기 그래놀라도 보이고, 원래 다이제가 들어갔던 그런 게 이렇게 층층이 두 개 층 정도로 있는 것 같고요. 자, 제가 만든 거 소리 들어보셨죠? 그래놀라의 식감이 바삭하진 않네요. 눅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 아, 많이 다네. 체감상 만들어 먹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단 것 같아요. 밤의 향과 커피의 향 이런 것들은 적절히 조화로운 것 같지만 아 달다, 그래서 많이는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다이제가 갖고 있던 짭짤함이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여기다가 소금을 뿌려 먹으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짜잔! 맛소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뿌려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살짝 알갱이가 보이도록 일단 뿌려봤거든요. 야, 이거는 훨씬 난데요? 소금 뿌려주세요, 꼭. 와, 이 짠맛이 딱 느껴지니까 단맛이 살짝 중화가 되면서 맛이 좀 더 다채롭게 느껴지고 좀 더 조화롭게 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은 밤 티라미수가 10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제품 한 3점 정도 되거든요. 소금 뿌리니까 한 4점까지 올라왔어. 맛소금.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CU에서 출시한 맛폴리 밤티라미수 컵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요게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걸 먹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를 반영해서 개선한 버전을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달아서 저렴함이 느껴집니다. 크림 맛이나 밤의 향이나 커피의 향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조화로웠거든요. 그래서 단맛을 최소한 반 정도는 빼야 될 것 같고 짠맛이 살짝 더 추가가 되면은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 여러분들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어떠셨는지 적어주세요. 나폴리 마피아님이 보시고 반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홍바!